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DOD의 곤큘레이터 모듈레이팅 이펙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DOD를 만나보면서 순서를 이제 사장님이 그냥 던져주신 대로 사장님도 이제 이 순서를 치밀하게 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상품 설명 넘어오고 이제 저희가 상품을 등록을 하면서 사장님이 그냥 이렇게 찍어라 하고 던져주신 건데 이 어떻게 보면 이 곤큘레이터 같은 경우가 끝에 왔잖아요. 독이 될 수도 있고 네. 굉장한 득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지금까지의 DOD 같은 경우는 선을 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한 그죠. 그리고 정말 모든 구간이 스위스팟인 그죠. 가격대를 넘어선 퀄리티와 올 스위스팟을 가진 페달이죠. 네, 그런 페달을 지금까지 다뤘다면 이 친구는 굉장히 특이한 맞습니다.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향은 탈 것이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페달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짧은 시연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요거는 쓰임새를 확실하게 좀 가져가고 싶으신 분 네. 그러니까 내가 요 사운드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할 것 같고요. 사운드만 몇 번 들어보시면 생각나는 밴드들이 몇 있어요. 네네. 그 밴드들도 나중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OD 곤큘레이터는 조정 가능한 캐리어 신호와 업그레이드 된 디스토션 회로를 결합하여 링, 주파수, 게인 및 디스토션에 대한 컨트롤을 탑재한 하나의 샤시에 두 가지 효과를 제공합니다. 90년대 오리지널 사운드를 그대로 구현하였으며 상상만으로 가능했던 모듈레이팅 효과로 경계를 넓혀 벨이 울리는 사운드부터 부서지는 듯한 로보틱 사운드까지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을 한다라고 하네요. 앞서서 저희가 다뤄봤던 이펙터들이랑 설명 자체가 또 다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저는 색조합 굉장히 색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 양을 조절합니다. 디스토션, 시그널 디스토션 양을 조절합니다. 아웃레벨, 총 출력 레벨을 조절합니다. 프리퀀시, 입력 신호에 적용되는 웨이브의 주파수를 조정합니다. 링 모듈레이션 출력 레벨을 조절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트윈 리버브의 팬더의 기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밑에 있는 프리퀀시 노브와 링 노브는 거의 다 제로로 만들어 놨고요. 일단 디스토션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굉장히 바삭한 디스토션 뒤에 뭔가 이게 따라오고 있죠. 뭔가 따라오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 링 노브 자체는 0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냐면 끝에까지 0으로 내렸더니 볼륨이 살짝 줄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살려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디스트를 한번 많이 높여볼게요.
왜? 왜 이 은총 씨가 왜 로얄브로드를 연주를 했는지가 이제 네. 밑에 있는 두 노브를 조금씩 돌리기 시작하면 공감이 되실 겁니다. 살짝 올려볼게요. 네. 프리퀀시. 자, 좋습니다. 디스를 좀 줄이고요. 어, 재밌는데요? 프리퀀시와 여기 올라가는 거 들리시나요?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재밌는데요?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어떤 느낌이 나는지. 중간에 이 8비트 게임에서 뭐 캐슬베니아 같은 게임 마지막 단계에서 날 듯한 사운드로 예, 연출이 되고 있고 이 링 모듈레이터가 실제로 많이들 사용하는 이펙터는 아니에요. 맞아요. 이펙터는 아니지만 지금 은총 씨가 솔로를 들려드렸는데 이 가장 효과적으로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를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는 페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뭐 라디오헤드도 링 모듈레이터를 많이 사용을 했었고 굉장히 이 약간 프로그레시브한 밴드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펙터인데 요거를 디스토션과 함께 2인1으로 담아 놓으니까 이 지금 연상이 되는 아까 로얄 블루드도 그렇고 뭐 뮤즈도 그렇고요. 그렇죠. 다양한 팀들 이 사운드로 이제 끝을 본 팀들의 이 리프가 계속해서 연상이 되는 그런 페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뮤즈도 그렇고 이제 로얄 블루드도 그렇고 둘 다 하필 또 보니까 영국 밴드죠. 네. 근데 이제 그 큰 대선율로 리프를 만드는 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이싱으로 뿌시는 밴드가 아니라 엄청나게 사람들 머리에 각인시킬 만한 라인을 만들어서 그 라인 위에서 이제 보컬을 부르거나 아니면 오히려 보컬이 약간 보조가 되는 맞아요. 듯한 흘러가는 멜로디를 통해서 기타 리프 근데 예를 들면은 또 기타 리프 하면은 또 뭐 수많은 명 밴드가 있지만 우리 어쨌든 클래식 형들 이제 메탈리카 이런 밴드도 있잖아요. 그쪽이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메탈리카 형님들은 뭐 끊임없이 뭐 중간에 이제 달리면서 뭐 변박을 했다가 이제 전설적인 리프를 많이 이제 굵직한 느낌이라면 이런 그 로얄 블루들은 뮤즈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그냥 모티브 되는 빵 하나 이제 큰 거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순율 사운드 자체가 되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로얄 블루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베이스 한 명밖에 없으니 옥타브를 많이 쓰고 옥타브에다가 앰프도 뒤에서 이제 베이스 앰프, 기타 앰프 이제 같이 두잖아요. 네. 그래서 베이스 소리를 다 이렇게 나가는 소리를 이쪽으로 빠지는 소리, 저쪽으로 빠지는 소리를 분리해서 해주고 이제 디소션을 걸더라도 베이스 쪽에는 안 걸고 위에 옥타브 된 하이 쪽에만 걸리게 해서 두툼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해 버린다거나 아니면 둘 다 걸어 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뮤즈 같은 경우도 보면 3인조 밴드잖아요. 맞아요. 3인조 밴드 안에서 엄청난 그죠. 사운드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뭐 여러분 베이시스트 중에서도 뮤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또 이 그 뮤즈의 베이스 리프가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이펙터 걸리는 소리도 엄청나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베이스에 써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베이스에 쓰면 지금 이거보다는 좀 디소션을 좀 많이 줄여가지고 더 걸걸거리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맞다는 게 뭔 말이냐면 많이 쓰는 페달 아니에요. 많이 쓰는 페달 아닌데 정말 아까 혼자 이제 시원하면서도 현PD님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치나 두고 아니다. 근데 치면서 계속 재밌는 거예요. 뭐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막 리프도 막 계속 생각나고 이런 페달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좋은 페달이고 연주자로 하여금 영감을 주는 페달은 되게 좋은 페달이고 저는 이거 디스토션으로 썼을 때도 충분히 활용도가 좋다고 보이죠. 오히려 가격이 때가 저렴해서 사실 뭐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게 부담이 없어요. 맞아요. 지금 DOD 페달들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가 다 사세요라고 말해도 뭐 이상하지 않는 페달들이고 저는 그리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얄 블루드라던가 뮤즈 같은 밴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별 차이 아닌데 아까 제가 이제 적당히 요거 잡았을 때 개인적으로 큰 라인을 칠 때 그냥 디소션에서 들리는 사운드보다 효과가 다르죠. 훨씬 크거든요.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공큘레이터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갤로퍼에 달린 페라리 엔진 이렇게 드릴게요. 갤로퍼 아시죠? 우리나라 정말 전설적인 SUV 차였고 지금도 갤로퍼 그리고 예전 무쏘 맞나요? 무쏘요. 예전 정말 옛날에 나왔던 그 클래식 무쏘. 지금도 갤로퍼랑 클래식 무쏘를 그리워하시는 분이 많고 실제로 그 갤로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오래된 차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돼 있고 계속 그런 차는 굉장히 지금 사기도 비싸요. 클래식 이 동호회도 있고요. 동호회도 있고. 그래서 갤로퍼처럼 제발 디자인을 다시 만들어서 좀 내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팬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갤로퍼는 SUV이고 뭐 사실 용도가 분명한 차죠. 근데 거기에 이제 페라리 엔진 사실 이게 뭐 말장난이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좋은 소리에 재미가 이제 재미라는 요소가 포함됐다. 이렇게 고속 주행이 가능한 오프로드 차량인가요? 그렇죠. 고속 주행이 가능한 오프로드 차량. 굉장히 거죠. 멋있는 평가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슨해진 이펙터 뒤에 긴장감을 주는 그 뭐 요즘에 그 밈이 많더라고요. 뭐 좀 지난 밈이긴 하지만 이 DOD의 멋진 이펙터들 마지막에 공큘레이터가 나오게 됐는데 저는 우려도 많이 했지만 그 우려를 충분히 부식시킨 멋진 사운드를 갖춘 이펙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펙터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선봉장이 있죠. 뭐 비트로닉스라든지 섭디케라든지 뭐 그죠.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합리적인 가격에 이런 멋진 사운드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기타리스트들에게 굉장히 큰 즐거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0. 계속해서 네. 은총 씨랑 저랑 좀 점수가 좋네요. 전 시간에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은총 씨는 이 6대의 DOD 페달 중 베스트 픽을 어렵네요. 어렵네요. 사실 지금 딱 세 모델이 네. 저는 생각이 나긴 합니다. 후보로만 말씀드리면 엄블러 팩터 440 네. 뭐 첫 시간에 보내드렸죠. 그리고 당연히 건슬링어 네. 그리고 사실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오 저는 공큘레이터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저는 고민을 할 것 같고 네. 사실 지금 제 상황에서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저는 건슬링어 아니면은 얘인데 또 네. 이렇게 줄여졌죠. 네. 줄여졌죠. 아 근데 사실 둘 다 좀 너무 욕심나는 사운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두 개 사도요. 맞아요. 이펙터 하나 가격이고 솔직히 세 개를 사도요. 요즘 굉장히 좋은 이펙터 하나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개로 줄여서 말씀드린 건데 아 그래도 정말 디스토션이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많지만 아 저는 건슬링어로 이름도 이제 뭐 건이 들어가니까 저는 취향으로 따지면 공큘레이터가 완전히 제 취향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독보적인 사운드를 갖춘 페달은 이 비펫 부스트. 아, 형님이 실제로 네. 가장 많은 점수를 줬죠? 네. 아까 저랑 살짝 갈려긴 했었는데. 비펫 부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이 이펙트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확 올라갈 것 같아요. 버퍼도 달려 있고 사운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넓어질 것 같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많은 기능을 담고 있는 페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나머지 모든 페달들도 다 매력적이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 DOD의 페달들은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한번 꼭 매장 오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저희가 왜 이렇게 DOD를 극찬을 하고 있는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소개시켜드린 이 친구는 솔직히 말해서 그 분명히 유저를 탈 겁니다. 네. 근데 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다 보여드리면 이 리뷰를 했던 여섯 개 제품 중에 이 다섯 모델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없을 모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걸 사셔도 활용도도 높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많을 거기 때문에 매장 방문해 보시고 부담 없이 쳐보시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저렴해서 그냥 뭐 오실 때 세네 개씩 긁어도 저는 뭐 와이프한테 그렇게 크게 혼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정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DOD 제품들을 가지고 또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